자. 이거 봐봐. 아이고, 내가 오늘 비 오는데 비 맞고 이래 안 올라 그랬거든. 이거 봐봐. 저수지 저번에 두개 연결해가지고 이거 수위 올라간 거 보이지? 일단 이 계곡에 있는 저수지들은 수위가 비 조금 와도 엄청 올라가. 얘를 조심해야 돼. 이거 맞나? 저 등반. 아, 이거 말고 나 저거 얻어갈 거야. 아유, 휴대폰. 비안 맞춰야지. 이거 저번에 보이지? 이거 그거거든. 이 계곡 저수지들은 수위가 비 조금 오면 진짜 많이 올라가. 이게 20m 로프니까 40m지. 와, 이거 봐봐. 오, 기대된다, 기대된다. 내가 어제 꿈 꿨거든. 짱어 잡는 꿈을 꿨단 말이야. 와, 짱어 진짜 잡고 싶다. 짱어 생각하니까. 우리 통발에 짱어가 수백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와, 걸렸다. 아, 그리고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이거 봐봐. 한 마리도 안 잡혔지? 과연 안 잡혔을까? 아, 이거 내가 통발 놓는 방법인데, 이게 봐봐. 작은 통발이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새우 잡으려고. 봐라. 새우 잡으려고. 요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거든. 안에 새우가 엄청 들어가 있어. 보이지? 새우 안 보인다. 요렇게 보여줘야지. 보이지? 요렇게. 요렇게 잡는 거야. 요거는 한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 놓으면, 이거 수거해 가려고. 짱어 통발 놔야 돼. 이거 되겠나? 이거 50m, 요거 가져가고. 오늘은 새우 조금만 타러 가자. 됐다, 됐다. 가자, 가자. 휴대폰이 옷보다 더 소중해. 이걸로 촬영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렇지. 내 유일한 촬영 장비. 촬영이 아니지, 그냥 동영상 찍는 거지. 울산에 비 온다. 비 오는 날은 고기가 왜 많이 잡히냐면, 내가 가르쳐 줄게. 요렇게 덮어놓고. 이게 비 오는 날은 춥다가 수온이 올라가, 수온이. 또 휴대폰에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 나는 휴대폰은 아끼지. 휴대폰에 비 맞으면 안 돼. 이거 찍자. 볼래나? 와, 엄청 깊다. 볼 필요도 없어. 엄청 잡혔어. 봐봐, 엄청 잡혔잖아. 통발을 하나 가져가자. 내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어. 새우 담을, 그걸 안 가져왔어. 비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거지. 딸내미가 아프대. 그래, 학교 선생님이 직접 전화가 왔어. 아프다고. 그래서 2시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남잖아. 왜 통발 언제로 왔어? 이거 이렇게 하고, 잠깐만.
그건 필요 없으니까 얘들한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지. 넣어주고.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잡혔네. 이러면 안 되는데. 미끼를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건가? 미끼를 바꿔야 되겠다, 미끼를. 미끼를. 오징어 아직도 쓰고 있어. 이 생미끼가 겨울에는 잘 빨리 안 썩어. 얼만큼 잡았냐면, 이만큼 잡았어. 이만큼. 이만큼 보이지. 안 들어올 땐 안 들어. 맨날 많이 잡으면 뭐, 어부해야지. 아이고, 가자. 쟤 울지? 이것도 비디오다. 또 비 쫄딱 맞아가 일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방목해서 키우면 단점이 있어. 애들이 비 오면 개판이 돼. 얘들 집이 있거든. 이거 봐봐.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이지? 절로 먹일까? 아, 열로 먹여야 될까? 아. 그래, 얘들, 이, 방목해서 키우면 단점이 있어. 이런 단점이 있어. 야, 새우. 새우. 봐봐. 새우 보여줄까? 이게, 화질이 야, 미꾸라지 있어, 미꾸라지. 오. 이게 뭐 음식 먹을 때 내가 옆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니면 저 수컷 제대로 올라타거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꼬꼬가 여기서 먹어, 새끼야. 자, 그러니까 자, 니 뭐 종이를 왜 뜯노, 새끼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 수컷 너희 오지 마라, 가라. 자, 알랐는데. 여긴 안 났고. 너희 애들 먹을 때 오지 마라 그랬다. 와, 오늘 알 하나도 안 났네. 그래서 내가 먹을 때 지켜줘야 돼. 걱정 말고 빨리 먹어. 내 있으니까 지켜줘야 돼. 아니면 이 진짜 수컷들이 지능적이거든. 저거 봐봐. 빨리 먹어. 와서 먹어. 빨리 먹어. 야, 가서 가, 새끼야. 빨리 먹어. 빨리 와. 일단 요거 내 애들 좀 정리 좀 시키고.